세계 100대 악성종으로 분류된 쇠방사늑조개가 섬진강을 잠식하고 있습니다. 섬진강 명물인 제첩 채취량도 감소하면서 어민들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상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어망을 끌어올리자 검정 제첩 사이로 하얀색 껍질의 조개가 무더기로 딸려옵니다. 세계 100대 악성종으로 분류된 쇠방사늑조개입니다. 잡히라는 제첩은 안 잡히고 쇠방사 조개만 잡히는데 이래가지고는 우리 어민들은 먹고 살지도 못하겠어요. 큰일 났습니다. 외래종인 쇠방사늑조개는 플랑크톤을 대량 섭취해 다른 물고기나 조개류가 서식할 수 없는 환경을 만듭니다. 현재 제첩보다 더 많이 잡힐 정도로 섬진강 하류의 생태계를 빠르게 잠식하고 있습니다. 피해는 고스란히 어민들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광양 어민들은 지난해 685톤의 제첩을 채취했지만 올해는 550톤에 그치고 있습니다. 쇠방사 늑조개의 빠른 증가는 올여름 가뭄과 댐 방수량 감소로 섬진강 하류의 염도가 높아졌기 때문으로 추정됩니다. 남해수산연구소에 대책을 좀 마련을 하도록 연구조사 의뢰를 해놨습니다. 지속적으로 이렇게 모니터링을 하면서 외래 악성조개의 섬진강이 더는 잠식되지 않도록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KBC 이상환입니다.